안녕하세요. 포트라 해외시장 빅봇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봇은 빅데이터의 빅과 로봇의 봇을 합친 말로 포트라의 내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여러분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빅봇은 해외시장 가이드, 기업 역량 가이드, 지원 사업 가이드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업 여러분들이 빅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각 기능별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시장 가이드입니다. 해외시장 가이드는 UN 컴트레이드와 ITIS의 무역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HS코드별 유망시장 추천 및 무역 통계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먼저 유망시장 및 수출 통계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분목에 HS코드 6자리를 검색합니다. 혹시 HS코드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 품목을 검색하시면 해당되는 HS코드를 찾아드립니다. 제동장치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동장치에 해당하는 HS코드 870830을 입력하여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검색창 하단에 해당 품목에 10여 개의 유망 국가를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유망 국가를 선택한 기준은 산업연구원의 수출 산업군 및 수출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시장 추천 방안 논문을 기반으로 시장 접근성, 시장 매력도, 시장 성장성, 시장 경쟁력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유망한 시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포트라 GCI 테스트를 하신 고객들 대상으로 고객 역량에 적합한 시장을 1개에서 3개까지 결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유망시장이 추천되면 가운데 3개 지도에 해당 시장들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 기능이 더 있는데요. 만약 검색 품목과 관련된 최근 6개월 이내에 해외 시장 뉴스가 있다면 해당 시장이 분홍색으로 반짝거리고 검색 품목과 관련된 최근 1개월 내 바잉 오퍼가 있는 경우 해당 무역관점이 파란색으로 반짝거리는데 해당 시장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망시장 중에 인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인도를 클릭하면 세계 지도에서 해당 시장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확대된 인도를 클릭해 보니 시장성 등급, 수출입 동향, 해외 시장 뉴스 등 메뉴판이 뜨네요. 시장성 등급은 인도에 대한 시장성, 즉 얼마나 유망한 시장인지에 대한 등급과 그 등급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유망한 인도 시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싶다면 하단 해외 시장 조사 서비스를 클릭하여 포트라 해외 시장 조사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공휴일 정보도 공휴일 안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출입 동향을 클릭하시면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 통계 수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출입 동향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가의 3년간 검색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2015년 대비 2016년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네요. 두 번째 탭에서는 검색 품목에 대한 해당 국가의 3년간 수출입 증가율을 그래프로 보기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출입 증가율과 비교를 통해 인도는 어떠한 추세로 가고 있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탭에서는 인도가 검색 품목을 수입하는 이 수입 상위국 비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전 세계 수출 시장도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별 수출입 통계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별 수출입 통계 기능은 검색 품목의 수입 금액, 수출 금액, 대한국 수입 금액 등
UN 컴트레이드와 ITC의 무역 통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트레이드 맵 바로 가기를 통해서 ITC 기관에서 개발한 유망 시장 추천 시스템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맵에 대한 이용 가이드는 바로 옆에 이용 안내 가이드 다운로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원의 해당 칼럼을 클릭하시면 그 칼럼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원하는 방식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금의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당 국가의 더 상세한 통계 정보를 보고 싶을 때는 국가명을 클릭하시면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가이드의 마지막 설명 부분인 수출입 트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입 트렌드는 해당 품목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약 10여 년 정도의 트렌드를 꺾은 선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해당 연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수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역량 가이드입니다. 기업 역량 가이드는 코트라가 자체 개발한 글로벌 컴피턴스 레벨 테스트를 기반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기업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코트라 기업 회원 가입과 GCA 테스트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기업 역량 가이드 상단에 보시면 GCA 테스트에 기반한 현재 자신의 해외 진출 역량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역량은 초보 내수, 성장 내수, 유망 내수 총 3단계의 내수 기업 레벨과 글로벌 초보, 글로벌 유망, 글로벌 선도, 글로벌 강소 총 4단계의 수출 기업 레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업 역량 가이드 하단에는 기업 자신이 포함된 해외 진출 역량 레벨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왼편에는 기업 정보와 동일 해외 진출 역량 레벨 평균값 대비 본인 기업의 기업 정보 수치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과 오른편에는 동일 해외 진출 레벨 집단 대비 자사의 해외 진출 역량을 방사형 그래프와 표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이 어느 역량에 강점이 있고 또 어느 역량을 보완해야 하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빅봇의 마지막 기능인 지원사업 가이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원사업 가이드는 코트라와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안내해주는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정보와 담당 기관 및 연락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원하는 사업의 사업 개요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업의 사업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시장 빅봇,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수출을 코트라가 응원합니다.